반갑습니다. 열펌킴 어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발수성 모발이에요. 거기다 연모에다가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아이롱으로 한번 디자인 예쁘게 해서 해보고 싶은데, 자, 여기 보시면 아쿠아프로틴 A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이제 10분 디톡을 했어요. 10분 디톡하고 나와서 여기 보시면 P1 강곱슬 펌즈가 있어요. 이 친구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를 예, 두 펌프 넣어서 이렇게 믹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모발이 지금 젖어 있어요. 그죠? 발수성이라 물을 이렇게 탕탕탕 튀겨내는 그런 모발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약 도포하겠습니다. 자, 모발이 수분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보시면 수분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보이시죠? 모발이 이 상태에서 그냥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제가 도포하시는데,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총 타임은 15분 볼 거예요. 이번엔 10분이 아니라 15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시고 그냥 열처리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연화 다 끝나고요. 지금 샴푸실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연화가 됐는지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해볼게요. 물구나무 쫙 쓰면 어떻게 돼요?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수분 조절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프레스 잡겠어요. 반짝반짝반짝. 그죠? 반짝반짝하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또 뿌리를 한번 살려볼게요. 뿌리는 제 피카에 16mm로 할 건데, 예, 슬라이스 천추각도 90도. 이 상태에서 네, 16mm입니다. 16mm를 가지고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45도.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는 거예요.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모발이 굉장히 가늘면서, 예, 굉장히 가늘어요. 네, 발수성 모발이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또 곱슬을 갖고 계세요. 네, 어려운 조건을 다 갖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 모발을 잘 케어해서 잘 해주면, 디자인을 예쁘게 해주면 이 고객님은 충성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셔서, 네, 이렇게 하시면 매출도 많이 오르시고, 네, 좋습니다. 피카의 롱아이롱을 가지고 한번 또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자, 자, 슬라이스는 제가 모발이 가늘고 숱이 없지만 슬라이스는 두껍게 떴어요. 그죠? 뜬 상태에서 천추각도 90도. 이 상태에서 16mm를 가지고, 네, 길게, 슬라이스 길게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쫙 빼기 하면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부터 제가 할 건데요.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모발이 가늘면서 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 우측 파트를 하나로 다 잡을게요. 네, 한 판넬로 다 잡아서 여기 보시면 수분 조절에서 폴리 있어요. 폴리를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폴리를 수분 조절 하시면, 네, 수분 폭발도 안 일어나고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피카의 19mm. 예, 19mm를 가지고, 네,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딱 잡으세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반만 할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됐죠? 자, 피카의 롱아이롱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지금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예, 오른쪽 파트를 제가 그냥 한 판넬로 마인딩. 자, 펼쳐주시고 내가 하나 딱 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의 옆 사이드 있죠? 좌측 사이드도 제가 폴리 분사해서 수분 조절하겠습니다. 네. 자, 좌측도 한 판넬로 다 잡았어요. 숱도 없고, 예,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자, 19mm, 피카의 롱아이로 19mm로 한 판넬로 잡았어요. 잡으신 다음에, 자, 한 바퀴 반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돼야지만 와인딩이 잘 돼요. 자, 이렇게 쑥 빠져나오죠.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네, 그냥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천천히.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네, 얘는 공회전 하면서 열의 면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됐어요. 내가 불러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측과 좌측은 끝났어요. 이제 백파트만 남았어요. 백파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뒤에도 한 판넬로 잡았어요. 네,
이게 반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짧은 아이롱을 했을 때는 다섯 파트로 나눠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피타의 롱 아이돌은 그냥 좌측, 우측, 좌측, 예, 뒤에, 백 이렇게만 하시면 세 판넬로 나누시면 되는데 자, 뒤에도 자 폴리 한번 분사할게요. 자, 이렇게 폴리로 분사해서 예, 자, 빗질 곱게 하시고요. 자, 네이프 부분은 제가 그냥 가볍게 하기 위해서 16mm 길죠? 16mm로 싹 잡아서 네이프는 한번 할게요. 네. 자, 여기서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딱 빗하고 아이롱을 딱 붙이신 다음에 여기서 조금 기다리세요. 네,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사르륵 하고 올라와요.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천천히 네. 자, 천천히 자, 천천히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 모발의 끝이 다 들어가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네, 이제는 열 면적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내가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자, 폴리 분사하겠습니다. 폴리 분사하시고요. 네,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네, 빗을 아이롱하고 딱 대세요. 됐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돼요.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뜸 정도만 건조가 되고 나면 네. 죄송합니다. 자, 네,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자, 모발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열의 면적을 위해서 이렇게 쫙 펼쳐주면서 얘는 공회전 하시는 거예요. 자, 피카의 롱 아이롱은요, 저의 동영상을 보면서 하시면 충분히 열풍 공부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밑에 네이프 하나, 미들 존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네, 우리 고객님 숱도 없고 모발이 가늘어서 뒤에 백 파트는요, 세 개는 돼요. 신기하죠? 네, 이게 피카의 롱 아이롱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폴리 분사하시고요. 나머지 19mm. 자, 한번 쓱 이렇게 다려주세요.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잡으세요. 그 다음에 기다려주세요.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네, 와인딩이 잘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수분이 많으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안 올라오는데 이렇게 쑥쑥쑥 올라올 수 있다는 거는 자, 수분 조절을, 수분이 와인딩, 이게 건조가 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만 돌려주세요. 천천히. 자, 모발 속으로, 글러브 속으로 모발의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공회전을 하시면서 이 아이, 롱 아이롱에, 롱 아이롱이니까 열의 면적이 있잖아요? 이걸 펼치면서, 네. 자, 올렸다가 빼시면 끝. 그러면, 자, 오른쪽에 하나, 좌측에 하나, 뒤에 세 개, 다섯 개죠? 앞쪽에 한 개, 여섯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중화하고요. 다시 한번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가는 연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뿌리도 많이 살고요. 결계선도 되고요. 밑에 약간 시컬도 됐어요.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요. 와, 진짜 예뻐요. 눈기도 많이 나고요. 우리 고객님이요, 지인의 소개로 인해서 저기 양평 있잖아요. 그 용문에서 오셨어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예. 자, 오늘 머리 하시면서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잖아요. 네. 오늘 느낌이 어떠셨어요? 제 머리가 이렇게 건강했던 거를 네. 진짜 한 30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30년이요? 네, 그리고 네. 내 머리에서 네. 이렇게 파란 빛이 도는 걸 네.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건강하죠? 네, 이 건강한 머릿결에서만 볼 수 있었던 네네. 그 약간 푸르스름한 그 빛을 네. 제 머리에서도 오늘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아요. 머릿결 한번 만져보세요. 네, 느낌이 조금 부드러워요. 아, 좋아요? 네. 그리고 약간 덜도 힘이, 어때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것 같고, 힘이 좀 생긴 것 같고. 네. 아무튼 뭔지 모르게 굉장히 네. 부드럽고. 네. 네. 상한 머릿결이 아니라는 네. 절대 그런 머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상한 느낌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아까 우리 처음에 오셨을 때 그 머릿결 생각나시나요? 맞죠. 또 많이 또 애용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